대구 중부경찰서는 12일 중구 지역 내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도로 전광판 3개소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 홍보 영상을 송출했다고 밝혔습니다. 최근 N번방, 박사방 등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피해자들이 검거되는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로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는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제정된 법 개정안이 5월 19일자로 공포됐습니다. 디지털 성범죄 개정 내용 안내와 함께 디지털 성폭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형식의 홍보 영상을 자체 제작했습니다. 사이버 성폭력 근절 홍보 영상은 지자체와 협업해 계산 오거리, 서성 네거리, 중앙 지하상가 등 대구 중구 내 유동인구가 많은 전광판에 송출하는 등 활발한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한편 사이버 성폭력과 관련해 피해를 입었거나 목격했을 경우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를 방문 또는 경찰 신고 112로 전화를 할 경우 상담 신고 처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경한미디어TV 김인영이었습니다.